샤넬백을 보면 600만원이에요 되게 싸게 느껴져요. 선택하게끔 만든 거예요? 만들어놨어요. 일종의 한정?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구들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댓글 뭐라고 하죠?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이날만 기다린 당신. 거금 10만원이나 주고 음식을 시켰지만 먹기도 전에 배탈이 나서 한 입도 먹지 못했다. 당신은 재방문할 것인가? 근데 다른 사람이 못 가나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혼자 가요? 혼자 갔다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래, 배탈 나서 한 10분이면 해결되지 않나요?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가 봐요. 점장님은 어때요? 그 식당을 안 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아픈 네. 추억이 있으니까 네. 음식 맛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갑니다. 왜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인데? 거기에요? 다른 식당을 갈 것 같아요. 다른 식당을? 네, 이 식당에 네. 두 번을 돈을 내는 거니까. 아, 20만원을 네. 내는 거니까. 네.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번째는 좀 더 다른 케이스인데요.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기 위해 10만원대 식당에 예약을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10만원을 분실한 당신. 예정대로 그 식당에 방문할 것인가? 저는 네. 먹을 것 같아요. 네. 맞잖아요. 그렇죠. 제 시간도 있으니까. 네. 저는 거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가서 먹고 네. 집에 아주 조용히 집에 갈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다? 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비 심리입니다. 왜냐면 네. 1사례나 두 번째 사례나 모두 다 각각 20만원씩을 지출한 건 똑같죠? 네. 첫 번째 사례는 식당에 20만원을 내가 어떻게 보면 다 지출한 거잖아요. 네. 그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거는 잃어버린 거고 내가 식당에 지불하는 거는 1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계좌에 인출을 해서 10만원 내고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소비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면서 과연 현명한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습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좀 궁금했는데 오늘 자세히 한번 알려주세요. 네, 좀 비슷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머그잔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집 앞에서 사면 2만원, 도보 5분 거리 옆 동네에서 사면 1만원이라고 한다. 당신은 얼마에 구매할 것인가? 저는 멀리 가서 네. 만원짜리를 두 개 살 것 같아요. 네네네. 두 개 사서 저 알려준 친구한테 하나 줄래요? 아, 네. 보통은 만원짜리 그냥 싼 거 하나만 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네. 네. 그럼 두 번째 다른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집 앞에서 사면 300만원, 도보 5분 거리 옆 동네에서 사면 299만원에 살 수 있다. 당신은 얼마에 살 것인가? 되게 어렵네. 저 이번에는 네. 300만원짜리를 그 자리에서 사겠습니다. 네. 빨리 갖고 싶고요. 네. 빨리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 멀리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네. 만원을 위해서. 네네. 그러면 머그컵은요? 네? 머그컵도 지금 당장 써야 된다고 하면. 머그컵은 네. 두 개를 살 수 있잖아요. 아. 만원이지만 두 개를 살 수 있지만. 노트북은? 노트북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껴서 얘를 사서 빨리 집에 가서 다운을 받겠어요. 가격 차이가 지금 똑같이 났잖아요. 네. 근데 품목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같은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머그컵은 똑같은 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싼 거니까 찾아가서 만원짜리를 사겠다. 네. 노트북은 300에서 299만원이니까 큰 차이 아니다 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옵션 같은 거 추가하면 추가할 때마다 막 50만원씩 100만원씩 막 추가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크게 안 느껴져요. 왜냐면 자동차 가격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런 심리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마케팅이 이런 네. 심리를 이용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지 사례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만약 OTT 서비스를 가입한다고 할 때 5만 원에 콘텐츠 10개가 제공되는 A, 10만 원에 콘텐츠 100개가 고화질로 제공되는 B, 20만 원에 콘텐츠 100개가 초고화질로 제공되는 C가 있다면 당신은 이 셋 중 어떤 상품을 구독하겠는가? 플랫폼이 많이 비싸졌네요. 그렇죠? 네. 많이 물가가 네. 오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10만 원짜리를 보겠습니다. 10만 원짜리를? 네, 답답해서 5만 원짜리를 못 볼 것 같고요. 고화질로? 네. 초고화질 아니더라도? 초고화질은 또 너무 비싸고요. 비싸고 20만 네. 원 비싸다는 거죠?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마케팅의 네. 비법이 숨겨져 있어요. 공급업체 측에서는 B를 선택하게끔 만든 거예요? 만들어놨어요.
이미 만들어 놓고 첫 번째랑 세 번째는 B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함정? 이건 너무 저화질이라서 안 돼. 그리고 콘텐츠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C는 비용이 두 배가 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C도 선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나요? 5만 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만 원 돼 있고 50% 할인 네. 5만 원이라고 돼 있으면 네.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사요. 절반 가격이구나. 사잖아요. 쇼핑몰 플랫폼에도 네. 할인된 거 보면 네. 그렇게 사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짜 마케팅도 아시죠? 만 원을 네. 9,900원에 아, 팔죠. 네, 네. 네. 괜히 만 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괜히 싸게 사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그 마케팅 전문가들이 다 파악을 해서 소비자들을 편향시키는 거죠. 저는 네. 마케팅이 저희가 뭐든 구매하는 거에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다 속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한 것 같고 돈을 잘 써야겠다 네. 이 생각이 또 들고 그것도. 현명하게 구매하려면 또 어떤 걸 해야 좋은 걸까요? 먼저 돈을 소비할 때 잘못된 프레임을 깨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같은 돈을 두 번 쓰는 것은 아깝다고 느낄 수 있지만 소비한 항목이 다르다면 하나의 다른 계좌로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소비를 하실 때마다 금액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또 목적이 타당한지 따져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 기회비용. 내가 이 돈을 여기 안 쓰고 네. 돈 조금 더 저렴한 걸 샀을 때 세이브된 금액으로 내가 또 다른 거를 또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돈을 함부로 쓰지 말자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년 코리아 트렌드 발표하죠. 네. 올해 이제 그 소비 트렌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키워드가 평균의 실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평균의 실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구매율이 제일 크다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되게 싼 거를 이제 선호하는데 내가 선호하는 한 가지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산다는 거죠. 중간 가격을 아예 사라졌고 네. 아예 저가거나 아예 고가거나 이게 양극단으로 소비가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뭔가 공감은 되는데 네. 이런 심리가 꽁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문제는 이런 명품 등에 쓰여지는 돈들이 대부분 다 공돈에서 쓰여진다는 거죠. 매달 받는 기본급에서는 명품을 사고 차를 사고 하나요? 잘 못하죠. 못하죠. 네. 근데 한 번에 받는 이런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다 바꾼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돈 심리 계좌인 거죠. 내가 받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내 마음의 다른 계좌에 숨겨놓는 거예요. 사실은 소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우리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네.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은 돈을 저축하는 방법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통장 나누기 막 하라고 하잖아요. 네. 성과급을 똑같이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그거를 12로 나눠가지고 그 평균급 안에서 우리가 통장 나누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축 통장, 투자 통장, 목적별로 다 나눠서 급여가 들어온 날 내 통장에 급여 통장에 잔고가 0원이 돼야 돼요. 다 이체를 시키는 거예요. 자동 이체를 해놓는 거예요. 과연 저축은 몇 퍼센트 해야 되는지, 투자는 네. 몇 퍼센트로 해야 되는지, 또 소비는 얼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물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미혼은 아무래도 자녀나 가족에 대한 그런 부양이 네. 없잖아요. 네. 조금 강제 저축을 저는 많이 하라고 권합니다. 50% 이상 해라. 쓰고 나서 저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저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혼인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나 네.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최소한 20, 30%는 내 소득에서 저축을 하셔라. 강제적으로. 그럼 비상자금은 몇 퍼센트가 가장 적당한가요? 비상자금은 자기 생활비의 한 3배에서 6배 정도를 네. CMA나 MMF 같은 이렇게 유동성이 큰 통장 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남은 부분은 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지출에 대한 부분도 설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있죠. 제가 통장 나누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고정 지출인데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를 갖다가 보험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 요금도 좀 요금제를 낮춘다든지 할 수 있고요. 한계가 있는 비용. 그런 비용들은 그냥 부담 없이 지출을 하세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나 이런 것들을 아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마음 편안하게 쓰시고 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변동지출이죠. 변동지출은 당연히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죠. 고정지출보다는 훨씬 더 줄이기 쉽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무작정 아껴라는 게 아니라 좀 쓰더라도 현명하게 소비하고 현명하게 써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안 쓰고 자린고비처럼 참고 네. 참고 참다가 크게 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쓰는 게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필요나 이런 욕구가 있으면 목적에 맞게끔 소비를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평상시 쓰는 그 소비에서 한 5% 정도를 줄이면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소비를 매달 한 평균 100만 원씩 해요. 95만 원 줄여보면 피부에 불편함을 못 느낀대요. 한계 체감을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내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는 저축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돈 모으기 목표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